왜 그래요, 공태경 씨? 우리 결혼해요, 오현두 씨. 방금 뭐라고? 나랑 결혼하는 척 하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현두 씨도 내가 애 아빠가 아니라고 밝히면 곤란하잖아요. 난 내 결혼을 망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오현두 씨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오현두 씨가 필요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만 있으면 이 결혼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아이 아빠 돼줄게요. 장난 그만 쳐요. 듣기만 해도 불쾌하니까. 잠깐이면 돼요, 오현두 씨. 아, 이거 나요. 공태경 씨를 애 아빠라고 한 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자고요? 아,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만만해요? 당장 가서 공태경 씨가 애 아빠 아니라고 밝힐 테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네.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잖아. 오현두 씨! 어쩌다 만나도 그런 무책임한 놈을. 아유, 우리 현두 어찌면 좋아. 이러다가 정말 미워 못하게 생겼네. 누나, 그놈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면 그놈 부모를 찾아가면 되잖아. 뭐? 그러네. 애 생긴 거 알면 그 집 부모도 가만 안 있을걸? 근데 그놈 집이 어딘지 어떻게 찾지? 이거 보이세요? 공태경?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놈 주민증. 평차동 5까지는 기억나는데 뒷자리를 모르겠네? 에이, 말도 안 돼. 딱 1초 봤다. 엄마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야, 엄마가 괜히 늦게 시작한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줄 알아? 아, 너네 엄마 시력 하나는 죽이잖아. 암기력까진 모르지만. 이게 저... 그냥... 엄마, 자? 엄마, 나 좀 들어갈게. 엄마, 잔다. 피곤한가 봐. 에? 나 좀 전에 엄마 목소리 들었는데. 갑자기 획 잠드셨어. 내가 깨울게요. 나 할 얘기 있어. 어허, 누나 양심도 없어? 엄마 혈압 올릴 일 그만해.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얼른. 가. 왜 이래 너? 왜 저래? 우리 결혼해요, 오현두 씨. 내가 그 아이 아빠 돼줄게요. 엄마는? 벌써 갔어? 갔지. 삼촌은 수겸이 유치원 데려다 주러 갔고. 왜? 아침부터 그렇게 식구들이 보고 싶어?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설마 나 피하는 거 아니지? 아,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밥맛도 없네. 이참에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볼까? 그만해, 제이. 나 옷 갈아입을게. 안 되겠어. 너랑 안 떨어질. 딱 일주일만 참으면 되잖아. 사랑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나도.
우리 할머니 냄새.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혼자 왔어? 그럼.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와? 내가 집으로 가면 되지. 아이고, 내 새끼가 온다는데 어딘들 못 가. 저승에 갔다가라도 살아 돌아와야지. 저승에 왜 가? 할머니 못 죽어. 나 때문에 못 죽어. 아이고. 아빠는 보이지도 않네. 아빠는 할머니 다음이지. 아이고, 보라. 엄마도 기다려요. 그래, 엄마. 고마워, 유명아. 엄마까지 생각해줘서. 엄마, 할머니가 또 시집살이 시켰죠? 응? 할머니, 엄마 좀 그만 괴롭혀. 그래, 너 있는 동안은 덜 괴롭히마. 회장님,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전 회사 일 좀 처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응. 유명아, 집에서 보자. 네, 응? 아빠. 응? 피검사 수치로는 임신이 맞습니다. 초음파 확인하시려면 2, 3주 뒤에 오셔야 돼요. 봉지명 선배님? 선배님? 네? 괜찮으세요? 다음 예약 잡아드릴까요? 됐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이 사람도 내 애도. 센터장님, 미혼모 자립 행사에 강사로 참여한 김준아입니다. 그때 행사장에서 마주친 공태경 선생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 그분? 저희 행사 매일 지원해주시는 NX그룹 찾으십니다. NX그룹이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하신다고 그룹 차원에서 청첩장이 왔어요. 결혼이요? 미국 가요. 난 결혼하니까. 결혼? 제가 모시는 회장님 댁이에요. 나 그 집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아 씨. 센터장님, 혹시 신부 이름이 장세진은 아니죠? 아, 잠깐만요. 신부 장세진, 맞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청첩장까지 받으니까 진짜 실감나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비서실에서 실장님까지 모시게 되겠죠? 와, 누가 날 모신다니 상상이 안 되네요. 꼭 와서 축하해줘요. 네. 아니죠. 피서실입니다. 보안팀입니다. 김준아라는 분이 장 실장님을 만나게 해달랍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돌려보내세요. 장세진 나오라고 하라니까? 할 말이 있다고. 안 만나신답니다. 돌아가세요. 비켜. 니들이 뭔데 못 만나게? 다치기 싫으면 그만하시죠. 다쳐?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이... 놔. 이거 놔. 우연두고 장세진 이거 다시 나한테 왜 이래? 장세진 나와! 너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해! 후회할 줄 알게 나와! 이제야 실감이 나네. 장 실장이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게.
저도 회장님께 시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몰랐지. 회사 일은 어쩌고 싶어?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 비서로 일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좋고 다른 부서로 옮겨도 좋고. 회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재무팀으로 가고 싶습니다. 재무팀? 왜 하필 공천명이 만만해서? 어허, 공천명이 뭐야? 그 남자는 누구야? 로비에서 장 실장을 애타게 찾던데. 남자? 아, 모르는 사람이라 돌려보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난 또 예전 애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지명아. 회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불청객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 결혼 앞둔 거 아시죠? 제가 회장님 자제분이랑 결혼한다니까 별별 이상한 사람들한테 다 연락이 오네요. 이러다 제 결혼에 잡음이라도 생기면 팀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보안팀 블랙리스트에 올려 회사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겠습니다. 보안팀장님 노고 잊지 않을게요. 가보세요. 전에 한 번만 교장 선생님. 네. 아직도 우리 담임 선생님 못 구했어요? 네. 조만간 꼭 좋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봉님 학생. 응? 봉님 씨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갔다 온 건 나지. 봉님 씨 아직 안 왔잖아. 강봉이 학생 아직 안 왔어요? 예, 네. 아, 여보세요? 봉님 씨 집이죠? 봉님 씨 집에 있어요? 아, 엄마 학교 가셨는데요. 학교? 아니, 봉님 씨 다니는 학교가 또 있어? 아, 뭔 소리야? 왜 학교 안 왔대, 봉님 씨? 네? 엄마가 학교를 안 가셨다고요? 혹시 이 집에 공태경이라는 사람 살아요? 그런 사람 안 살아요. 가세요. 아, 동네 한번 징그럽게 넘네. 도저히 못 찾겠다. 진짜 우리 사위라니까. 정말 공태경 선생님 청첩장이네요. 절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딸 미모를 봐. 거절할 남자가 있나. 우리 사위 아무도 못 직접 대게 품절남이라고 널리 널리 알려줘요. 공태경 선생님이라고 알죠? 우리 사위인데 NX 그룹의 자제잖아요. 저기 최고급 식장에 식대도 20만 원 넘으니까 꼭 스테이크 썰러 와요.
우리 결혼해요. 나랑 결혼하는 척 하자고요. 미친놈. 우리 사위. 어머 우리 사위 오빠를 좀 봐. 의사 가운만 입었는데 완전 런웨이네. 저 여긴 어떻게? 병원도 구경할 겸 청첩장도 뿌릴 겸. 아, 유명이 왔다면서?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집에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네, 사돈. 퇴경이하고 오시네요. 오늘 우리 사위 병원도 구경하고 청첩장도 뿌릴 겸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그나저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물론 이 그림이 더 아름답지만. 엄마. 왜 좋은데? 자, 태경아, 들어가자. 응? 예. 자. 예. I'm shocked! 오빠 진짜 결혼해? 오빠가 왜? 도대체 왜? 오빠도 나처럼 결혼 공포증 있잖아. 아니야? 유명아, 새 언니 될 사람 누구 뭐 하는 거야? 난 할머니가 나 들어오게 하려고 거짓말한 줄 알았단 말이야. 언니는 왜 오빠랑 결혼해요? 우리 오빠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봐, 둘이 얼마나 이뻐. 아주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안 그래요, 사둥 어르신? 그럼 오래오래 해로하는 원아 한 쌍이 돼야지. 여기 공태경 씨 댁이죠? 공태경 씨! 여기 공태경 씨 집 맞잖아요! 오윤두 씨한테 청혼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사위야. 우리 식구라고. 장모술 받게. 오! 나 좋아서 그래요. 이 집이 너무너무 좋았어. 꼭 고모부 돼서 우리 집에서 살래요? 그녀 선생님 딸이 내일 결혼한다네. 아, 공태경 그 자식 내일 결혼한대. 공태경 씨 애 아빠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아, 엄마가 없어졌어. 괜히 엄마 찾지 마. 진짜 엄마 잘못되면 우리 어떡해. 이런 전화에 쓰레기 같은 자식.